암흑산소라는 게 도대체 뭔가? 그 생명 진화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얘가 힌트를 준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약간 미스테리한 퍼즐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은 진핵생물입니다. 세포를 보면 핵이 있어요. 근데 이 진핵생물의 특징 중 하나가 산소를 이용해서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친구는 원래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근데 알파 프로테오 박테리아라고 하는 얘가 산소호흡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왜 암흑산소에서 이 얘기를 하냐면 네. 알파 프로테오 박테리아는 왜 산소호흡을 할 수 있었지? 얘는 왜 산소 호흡을 할 수 있었을까? 라고 할 때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이 났던 거예요. 만약에 같이 심해 쪽에서 이제 다크옥시즌이 풍부하게 만들어지는 곳이 있었다면 거기에 적응하는 박테리아는 이미 산소를 가지고 산소의 독성을 중화하거나 해독하고 또는 심지어 산소를 이용해서 발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여기서 획득했던 게 아닐까. 오, 노벨상 갑니까? 노벨상인데 이거? 감사합니다.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 더욱 재밌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과학을 보다 정용진입니다. 네, 은하를 연구하는 천문학자 우주먼지 지웅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에서 일하는 김범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 생명과학과에서 생물의 진화를 연구하고 있는 이대한입니다. 자, 오늘도 이 과학자분들과 함께 재밌게 과학 이야기 전해드릴 텐데 또다시 축제 같은 날입니다. 아유,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과학을 보다에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듀오링고. 듀오링고는 뭐 다들 알고 계신 정말 유명한 앱 아니겠습니까? 외국 생활할 때 특히나 이 듀오링고 없어서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이거 없어서 외국 못 나가셨다는 분들 사실 제 주변에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마음 편하게 듀오링고만 있으면 외국 생활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대한 교수님 많이 사용하셨죠? 네, 광고가 아니라 제가 스위스에 있을 때 제가 있었던 그 로잔이라고 한 도시는 불어권이어서요. 프랑스어를 그 정도 정말 한마디도 못하는데 그때 듀오링고를 가지고 이제 기본적인 불어를 많이 배워서 지나가면 뭐 읽을 수 있거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불과 한 30분 했는데 프랑스어 거의 다 했다고 보면 되죠? 네, 그렇죠. 봉스와 자바 마두마제 불어 다 익힐 수 있습니다. 아, 이제 외국에 가끔 뭐 학회나 이런 거 가실 때 어쨌든 이제 언어 문제가 없진 않지 않습니까? 울렁증 외국인 만나면 또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외국인 만나는 거 자체가 좀 흔한 일이 아니라 박사님은 어떻게 또 배우셨습니까? 저 때는 듀오링고가 없었어요. 너무 힘들었죠. 예, 영어 배우고 그럴 때 네. 고생했던 거는 기억 많이 나고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포닥 그 박사후 연구원으로 있던 곳에서 제 그룹의 보스가 외국에 방문을 하게 돼서 같이 가자고 해서 같이 가는 걸로 됐었는데 저는 그날 공항에 갈 때까지 영국의 옥스포드로 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독일의 아우구스부르크인데 그분이 영어로 발음하면 옥스버그가 되는데 그걸 잘 듣지를 못해서 저는 비행기 타기 바로 직전까지 영국 가는 줄 알았는데 독일로 갔습니다.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네. 따라가셨군요. 그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했습니다. 아, 듀오링고만 있었어도 듀오링고가 없었습니다. 아, 너무 아쉽네요. 외국어는 이제 뭐 우리가 그냥 선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경쟁력이자 무기가 되는 거예요. 아, 전쟁터 나가는데 하나라도 더 무기 들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그 무기고 같은 느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 세계 무려 5억 명 우와. 네, 5억 명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런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앱이고요. 앱 내에 있는 모든 콘텐츠가 무료. 네, 언제 어디서든 게임처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듀오링고를 사용해 보셨던 그 어떤 인터페이스 같은 거 얼마나 편하고 좋았을까요? 심플하고 네, 직관적이고 게임하는 것처럼 레벨업하는 느낌으로 이게 하게 돼서 레벨업할 때 그냥 가상의 캐릭터가 크는 게 아니라 저의 언어 실력까지 크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만 드리면 뭐 어떡하라는 건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직접 한번 시연 화면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눌러봅니다. 그러면 이제 듀오링고가 저한테 인사를 하죠. 반갑다 얘야. 참 생긴 것도 이렇게 외국어 배우고 싶게 생겼습니다. 간단한 질문 7개를 저한테 한다는 건데요. 자, 무엇을 배우시겠습니까? 뭘 배우고 싶은가 할 때 저는 한번 영어를 한번 배워볼까 네. 싶습니다. 영어가 참 어렵죠. 너무 두렵습니다. 그러나 듀오링고와 함께라면 두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접했냐고요? 네이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영어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자주 사용되는 단어 몇 개를 알고 있을 정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행 준비, 1일 학습 목표는 하루 10분이면 충분하죠. 네, 이렇게 하면 첫 주에만 50개 단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오... 기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 레벨 찾기. 저희 레벨부터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집을 어떻게 말하나요? 주스 하우스 리얼리. 이 정도는 우리가 좀 어느 정도 한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하우스 갑니다. 참 잘했답니다. 아니, 하우스 맞췄는데 이렇게 칭찬하는 경우 어디 있습니까? 와, 정말 듀오링고는 대단합니다. 정류장이 어디 있어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버스 정류장이 어디 있어요? 아이고, 버스를 했어야 되나 봐요. 제 실력이 형편없는 걸로 드러났는데요. 진짜를 어떻게 말하나요? 리얼리잖아요, 이거는. 리얼리. 문장을 완성하세요. There is there. Is there. 확인. 멋지대요.
영어를 꽤 잘하시는군요. 네, 이런 식으로 빈칸을 채워가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리는 거죠. 문장도 완성해보고 단어 뜻도 알아보고 이렇게 이제 재밌게 듀오링고를 하는 겁니다. 듀오가 이제 둘이란 뜻 아니겠습니까? 링고, 링구얼에서 나온 단어겠죠. 그래서 두 언어를 서로 배우면서 언어와 언어 차이, 언어와 언어 사이의 어떤 그 관계들 이거 배우는 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뭘로 할 수 있다고요? 듀오링고. 그렇습니다. 어떤 게 좋다고요? 듀오링고입니다. 뭘로 하셨다고요? 듀오링고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학자 모두가 인정한 듀오링고와 함께라면 여러분도 이대한 교수처럼 김범준 교수님처럼 그리고 우주먼지님처럼 영어를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듀오링고와 함께하세요.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또 과학 궁금증을 풀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말이죠, 저희 네이버 카페에 또 거기에 남겨주신 질문들이 아주 흥미로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몇 개를 좀 뽑아왔는데 암흑산소에 대해서 한번 다뤄주면 좋을 것 같다고 하시는 질문이 있는데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암흑물질까지는 제가 좀 들어봤잖아요. 암흑산소라는 게 도대체 뭔가, 이게 뭐 최근 네이처에 존재 가능성이 거론됐다는데 이게 또 무슨 소리입니까? 암흑산소? 보통 지구에서 산소가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의 가장 중요한 건 식물의 광합성이잖아요. 태양빛이 있어야 산소가 만들어지는데 암흑산소라는 의미는 태양빛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어두운 곳에서 산소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뜻으로 아마 암흑산소라는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이야기가 된 게 태평양의 아주 깊은 심해에서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망간 단괴 뭐 그런 네, 이야기를 네, 했는데요. 네, 네. 이 망간 단괴하고는 좀 달라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 이 암흑산소 가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이 화학 전지가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은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화학 전지라는 게 자동차 배터리 같은 거예요. 그게 전자를 얼마나 쉽게 내어 놓을 수 있는지를 화학에서 전자 친화도라고 하는데 전자 친화도가 다른 두 금속이 전자가 돌아다닐 수 있는 어떤 용질, 용매 안에 있으면 거기서 자연스럽게 이 전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굉장히 잘 알려져 있고 뭐 우리도 많이 이용하고 하죠. 뭐 초등학교 때 뭐 있잖아요. 뭐 귤에다가 뭐 꽂아서 불 들어오고 사실 그 원리 자체는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이번에 그 이야기 된 게 사실 이게 한 금속만으로 이루어진 단괴가 있다면 암흑산소가 만들어질 수는 사실 없고요. 여러 금속이 함께 있는 단괴의 경우에는 금속이 전자 친화도가 다른 금속이 같이 있으니까 어쨌든 전유차, 전압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심해에 이런 다금속 단괴라고 네. 하더라고요. 이게 서로 인접해 있으면 마치 이 전지가 직렬 연결된 것처럼 어느 정도 높은 전압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럼 이걸 이용을 해서 사실 물에 전기분해 같은 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깊은 곳에서 네네. 산소가 만들어질 수 있다 라는 그런 제안이 이번 논문에 담겨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아주 깊은 곳에 금속이 많이 함유된 단괴가 생각보다 꽤 많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지구의 대기에 산소를 만들어내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할지는 사실 제가 잘 판단할 수 있기는 어렵고요. 그 심해 깊은 곳에 생명이 살아갈 때 최소한의 산소 같은 걸 공급하는 역할은 사실이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해 바다 같은 데 보면 사실은 태양이 전혀 닿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광합성은 당연히 불가능한 예. 거고 근데 거기에 이제 수많은 이른바 단계 같은 이름 먼저 주먹돌 같은 게 쭉 있는데 걔네들이 이제 금속들을 함유하고 있을 때 그렇죠. 근데 여러 금속, 다른 금속이 그렇죠. 다른 네. 금속들이 있어서 걔네들이 서로 붙어 있을 때 마치 건전지들이 쭉 이어 있는 것처럼 전기가 만들어지고 그 전기가 바닷물을 전기 분해해서 예. 산소와 수소 이렇게 이제 분해해서 만들어낸다 그런 아이디어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목격이 된 거예요? 아니면 이런 이번에 한 겁니다, 직접.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 전압이 그렇게 높진 않더라고요. 0.1V가 안 되는 전압인데. 그 정도로도 전기분해 가능해요? 이게 이분의 주장은 이제 그런 것들이 연결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그거는 계속해서 전기를 만들어내요? 그게 계속될 순 없죠. 화학 전지도 그 두 금속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성할 때 계속되진 않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다가 이제 아무래도 하다가 멈추긴 할 텐데 바다의 그 양이 꽤 많을 수도 있어서 아직은 사실은 어떤 제한 정도 단계가 아닐까 그래서 제 솔직한 생각이에요. 산소의 농도가 급격하게 올라간 게 한 지금부터 한 25억 년 전쯤이라고 해서 진화사에서 이제 대산소화 사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보면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급격하게 이제 증가하는 게 이제 뭐 토양 그 지질 기록 같은 걸 보면서 확인이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전에는 생명들이 이제 산소가 없는 조건에 살다가 갑자기 산소가 늘어나서 지구의 전체 바다 당시에는 다 해양 생물이었을 테니까 바다를 완전 불태우는 것처럼 아주 많은 생물들을 죽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심해에서 이렇게 산소가 나오면 거기
거기에 생물들이 못 살던 생물들이 사는 게 아니라 살고 있던 생물들을 죽일 가능성이 저는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활성산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산소가 활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화학적인 그 반응을 일으켜서 생명의 안정성을 깨뜨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전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이 기사 같은 거나 논문을 봤을 때 이런 이야기는 없었는데 그 생명 진화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얘가 힌트를 준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약간 미스테리한 퍼즐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은 진핵 생물입니다. 세포를 보면 핵이 있어요. 근데 이 진핵 생물의 특징 중 하나가 산소를 이용해서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산소 호흡이라고 합니다. 산소를 이용해서 호흡한다고 할 때 생물학자들이 말하는 건 우리가 산소를 들이마셔서 호흡을 한다는 게 아니라 세포 수준에서 마치 자동차가 우리가 산소랑 연료를 태워서 동력을 얻는 것처럼 우리 세포가 마찬가지 방식으로 산소를 가지고 그런 영양소를 태워서 에너지를 얻는 그걸 산소 호흡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산소 호흡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 세포 내에 박테리아 같은 애가 있습니다. 걔가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애고요. 이제 이 미토콘드리아가 예전에 세포 내 공생이라고 하는 굉장히 특수한 진화적 사건을 통해서 진화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일어난 시점이 언제냐면 이 대산소화 이후 시점이에요. 지구의 산소 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한 이후에 그때 당시에는 진핵 생물은 없었고요. 생물 전체 단세포 모두가 다 단세포 생물이었는데 단세포 생물 가문이 박테리아라고 불리는 세균이라고 불리는 가문과 알케아 혹은 고세균이라고 번역되는 이 두 가문이 있었어요. 이 두 가문의 단세포 생물들이 있었는데 알케아 고세균이라고 불리는 이 가문에서 아스가르드라고 불리는 가문이 있습니다. 아스가르드? 마블에 나오는 데 아니에요? 북유럽 신화예요. 네. 왜냐하면 이 아스가르드 고세균이 처음 발견된 데가 로키의 성이라고 하는 심해 열수구에서 발견됐어요. 로키? 아스가르드의 그 토르 동생이 로키잖아요. 그 마블에 나오는 그게 결국은 아스가르드 신화인데요. 북유럽 쪽에 있는 대서양 쪽에 있는 거기 심해에서 뜨거운 물이 나오는 지구의 활동에서 물이 나오는 그 구멍에 로키의 캐슬 유럽 북유럽 전설의 이름을 붙여줬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어떤 생명체를 찾았는데 그래서 이름을 아스가르드 고세균이라고 이름을 붙여줬고요. 알고 보니까 이 아스가르드 고세균이 우리의 DNA랑 가장 가까운 단세포 원핵 생물이었던 거죠. 핵이 없는 생물이었던 거죠. 이 아스가르드 예전에 존재했던 이 아스가르드 가문에 속했던 고세균이랑 산소를 이용해서 호흡을 할 수 있는 알파 프로테오 박테리아라고 하는 다른 박테리아 가문. 그러니까 원래는 갈라져서 몇십억 년 전에 갈라졌던 가문이 서로 따로 살다가 얘네가 갑자기 하나가 다른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한 25억 년 전쯤에 남세균이라고 불리는 광합성을 하는 세균이 광합성을 할 때 산소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바꿨어요. 그러면서 산소가 갑자기 급격하게 늘어나게 됐고 이때 산소가 당연히 바닷물에도 녹아들었을 거고 거기 존재하던 그런 생물들을 많이 이제 멸망시켰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말하자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진 생물이 진핵생물입니다. 근데 진핵생물이 아스가르드, 알케아, 고세균이라고 하는 친구와 이 친구는 원래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근데 알파 프로테오 박테리아라고 하는 박테리아 중에 한 가문인데 얘가 산소 호흡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얘랑 연대를 하면서 새로운 가문, 제1가문, 2가문이 서로 공생하면서 제3가문이 탄생한 것이 바로 진핵생물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왜 암흑산소에서 이 얘기를 하냐면 알파 프로테오 박테리아는 왜 산소 호흡을 할 수 있었지? 다른 애들은 다 산소가 있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다 어떻게 보면 타서 없어져 버렸는데 활활 타버렸는데 알파 프로테오 박테리아 얘는 왜 산소 호흡을 할 수 있었을까? 라고 할 때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리고 이 아스가르드 고세균 같은 애들이 발견된 데 심해 열수구니까요. 만약에 같이 심해 쪽에서 이제 알파 프로테오 박테리아 같은 박테리아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런 다크 옥시즌이 풍부하게 만들어진 곳이 있었다면 거기에 적응하는 박테리아는 이미 산소를 가지고 산소의 독성을 중화하거나 해독하고 혹은 심지어 산소를 이용해서 발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여기서 획득했던 게 아닐까. 오, 그 재밌는데 만약에 맞다면 꽤 재밌는 스토리 같은데요. 예전에는 광합성을 통해서 다크 옥시즌이 아니라 화이트 옥시즌 혹은 라이트 옥시즌을 가지고 산소가 늘어나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박테리아가 진화를 했고 그래서 걔네들과 연대를 한 게 진핵생물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근데 아스가르드 고세균 같은 애들은 이제 말하자면 심해에서 발견된 애거든요. 그리고 심해에서는 사실 산소가 되게 적다고 이제 환원성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지? 라고 하는 게 저한테는 약간의 미스테리한 퍼즐 같았는데 네이처 갑니까? 오 괜찮은데요? 굉장히 재밌는 가설 같은데 이걸 확인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풍부한 다크 옥시전이 있는 곳에서 실제로 박테리아들을 찾아냈을 그쵸. 때 걔들이 정말 산소를, 네, 산소를 할 수 있는 그치. 박테리아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낸다면 오 이거 재밌는 왜냐하면 그 대부분의 네. 주변에 그러니까 마치 클러스터처럼 대부분의 바닥에는 산소가 별로 없는 그런 혐기성 산소를 이용하지 않는 미생물들이 많지만 다크 옥시전 주변에서는 그거를 네. 활용할 수 있는 박테리아들이 있다고 한다면 아, 오. 노벨상 갑니까? 노벨상인데 이거? 감사합니다. 사양은 하지 않겠습니다. 유로파 같이 재밌다. 심해의 환경에 있을 거라고 오. 유추하는 네. 지구 바깥 환경에서도 네.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좀 희망적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네. 네. 근데 그거는 고도의 지능을 가진 그런 생명체까지 가긴 좀 쉽지 않겠다 그죠? 그 상황이면. 근데 지구는 산소가 거기도 있지만 대기 중에도 있으니까 네. 대기 중에 산소를 이용할 수 있는 생명이 이후에 등장할 수는 있는데 그 아까 얘기하신 그런 데는 위는 나가기 힘드니까
심해에서 산소를 이용하는 생명들이 굉장히 번성할 수 있는지는 또 쉽진 않은 거나 네. 보이네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은데 그러네 진짜 재밌는 주제 그러니까 항성의 네. 이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네. 지구에서 처음 태어난 생명은 항성 태양의 에너지를 이용한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다 모든 에너지 근원 태양에서 온다 그래서 막 태양신 섬기고 하지만 최초의 생명은 지구 자체 에너지를 이용해서 생겼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광합성이 나중에 진화하면서 태양 에너지를 와이파이로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지 그런 식으로 봤을 때는 원래는 산소를 이용한 이런 높은 효율의 에너지 대사가 태양을 이용한 광합성 특히 산소를 생성하는 광합성 이후에나 가능했을 거라 생각했는데 만약 그 이전에 가능하다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로파 같은 심해 열수구가 있고 혹은 지하의 다금속 단계가 있는 데라면 이런 진핵생물 같은 애들이 출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양신이 아니라 단괴 신을 모셔야겠네요. 전자가 원자 핵 주위를 돌잖아요. 얘 도는 걸 잠깐 멈출 수 있나요? 전자의 움직임을 멈출 수 있느냐? 그러면 전자가 그 에너지 상태에 있지는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상태로 바뀌게 되겠죠. 멈추는 순간? 네, 그게 보통은 각 궤도마다 에너지 상태를 갖고 있는데 그때 만약에 멈추는 게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고 만약에 전자가 특정 에너지 준위에 있는데 그 전자의 운동 에너지를 어느 순간 0으로 한다면 그러면 당연히 외부에 굉장히 강한 교란을 주는 것 해당하거든요. 전자는 그 에너지 상태에서 벗어나기는 해야 돼요. 궁금했던 게 이제 그 전자를 멈췄다가 다시 놔두면 내가 도나 안 되겠죠? 예, 그게 그 전자가 보통 우리가 뱅글뱅글 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일종의 비유 정도예요. 정말로 이렇게 보고 있었더니 전자가 뱅글뱅글 돌고 있는 걸 보는 건 아, 그게 아니에요? 저는 마치 그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듯이 핵 주위를 전자가 계속 도는 줄 알았어요. 전자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정도로 보시는 게 맞아요. 실제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뭐 재밌는 얘기 많잖아요. 전자의 스핀 같은 거 얘기할 때도 예, 예. 작은 공이 자전하는 거야 라고 얘기한 다음엔 물리학자가 탁 줄을 돌아서 자기들끼리 근데 사실 전자는 둥그란 공도 아니고 전자는 자전도 안 해 아 그래요? 근데 그걸 사람들에게 비유할 때는 적절한 비유이긴 해요. 그 궤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타원 궤도라고 하잖아요. 네네. 약간 타원은 맞죠? 그러니까 인성들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 때도 원형은 아닌 거죠? 네. 근데 이게 돌다 보면 힘이 어느 순간 뭐 처음에 한 1, 2년은 몰라도 만 바퀴 2만 바퀴 돌다 보면 원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힘이 이제 어느 정도 균형을 찾아서 일단 수많은 타원들 중에 제일 예쁜 타원이 이제 원인 거잖아요. 원 궤도를 완벽하게 그리는 게 사실은 더 부자연스럽죠. 아 그런가요? 만약에 태양이 있고 우연히 어떤 천체가 만들어지면 네. 딱 그 정도 거리와 그 당시 갖고 있던 속도만큼에 해당하는 이제 궤도를 그리게 될 텐데 정확하게 처음에 딱 움직이기 시작할 때 방향이 태양까지 연결한 그 선의 수직한 방향으로 움직이지도 않을 거고요. 어떤 애는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바깥 각도로도 움직일 수 있고 그러면은 초기 방향에 따라서 얘가 가려고 하는 경로도 달라질 수 있고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도 약간 비슷한 궁금증이 드는 게 우리 비슷하다니까 네, 수준이 비슷하니까 물체에다가 실을 감은 다음에 돌리면 무조건 완전한 원 운동을 하잖아요. 왜냐면 지름이 정해져 있어요. 네 그건 실의 정해져 있으니까. 길이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뭐 그러니까 행성의 운동이라고 했을 때도 처음에 왔다 갔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끌어당기는 힘과 운동 에너지가 어느 정도 평형을 이퀄리브리엄을 이루어서 작용하는 태양과 행성 간의 중력의 크기가 일정해져서 우리가 실 가지고 돌리는 것처럼 원운동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미 타원을 그리고 있을 때도 평형 상태인 거예요. 왜냐면 만약에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고 할 때 아주 살짝 찌그러진 타원을 도는데 태양으로부터 멀리 벗어나 있을 때는 그만큼 살짝 속도가 느려질 뿐인 거고요. 태양에 살짝 가까이 다가올 때는 그만큼 속도가 빨라질 뿐인 거죠. 중력 영향을 받아서? 네. 아까 그 저기 우주먼지님이 얘기하신 게 굉장히 좋은 설명 같았거든요. 태양이 있고 행성이 있다고 치면 원운동의 가장 독특한 점은 태양에서 행성을 잇는 이 볼펜의 방향은 이쪽이고요. 원운동의 경우는 항상 이 행성의 속도가 이 선의 수직인 방향만이 가능해요. 그런데 그 우주먼지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만약에 행성이 이 거리에 있는데 우연으로라도 약간 삐딱한 방향을 갖고 있다면 이 행성은 절대로 원운동이 아닌 거죠. 그게 서서히 세월이 지나가면서 아니 그럴 이유는 전혀. 아 그래요? 타원 궤도 자체가 역학적인 평형 상태라서 타원 궤도가 저절로 원 궤도로 바뀌어야 될 이유는 전혀 없어요. 아 그래요? 혹시 그러면 태양이 있고요. 수성, 금성, 지구 이렇게 쭉 있잖아요. 얘네들이 태양이 있으면 이렇게 예쁘게 있어요? 아니면 얘는 여기 있고 쟤는 저기 있고 막 이렇게 돌고 얘는 이렇게 돌고 막 이렇게 공전을 다 제각각 합니까? 행성들은 대개 같은 공전 궤도 면 위에 놓여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 같은 판 안에? 네, 같은 투명한 접시 위에서 돌고 있습니다.
천왕성인가 뭐가 이렇게 비껴가 있지 않나요? 아, 명왕성부터가 크게 한 30도 정도 기울어져 있고요. 혜성들도 다양한 방향에서 날아오다 보니까 이제 혜성들은 좀 크게 기울어진 궤도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걔네들은 어떻게 같은 플레인의 행성들이 배열이 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안 그랬을 것 같은데. 아, 너무 좋은 질문인데 우리가 만약에 피자를 굽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네. 동그란 반죽을 제가 빠르게 돌리는 거죠. 네. 그럼 납작한 도우가 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별을 만드는 가스 구름도 대충 무작위하게 구형의 구름이었을 거예요. 근데 천천히 수축하면서 매번 말씀드렸던 그 피겨 스케이팅 예시처럼 수축하는 과정에서 회전 속도가 빨라지고 그러면은 위아래로는 더 잘 수축을 할 거고 회전 부심력을 제일 많이 필요로 하는 반경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는 좀 덜 수축할 거고 그러면서 피자 도우처럼 납작한 원반, 먼지 원반이 될 거거든요. 그럼 그 먼지 원반 상에서 다시 반죽된 애들이 행성이 되는 거니까 태양계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행성계들은 다 예쁘게 행성들이 같은 면에서 돌고 있습니다. 애초에 왜 한 축에서 회전을 하는 거죠? 축의 네.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정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정해진 방향은 굳이 이쪽이 될지 이쪽이 될지는 상관없지만 그 방향이 정해지면 항성계에 있는 모든 행성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공전 궤도면에 있는 거죠. 그 방향 자체는 딱 여기로 정해져야 될 필요는 없고 오히려 수많은 작은 가스 입자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가스 구름이 있다고 할 때 각각의 입자들 다 무작위하게 움직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무작위한 가스 입자들의 움직임을 다 평균 냈을 때 완벽하게 정지한 게 더 어색할 거예요. 평균 내면 네. 전체적으로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회전하는 성분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아주 흥미롭게 본격적인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해파리 쏘여 보셨어요 혹시? 아니요, 한 번도 안 써봤어요. 만나신 적 있어요? 식탁에서만 만나봤어요. 아, 이게 냉채? 네. 그게 그 해파리예요? 쏘는 해파리랑 먹는 해파리랑 같나요? 그러니까 해파리는 기본적으로 둥둥 떠다니고 이렇게 여기저기 쏘고 다니는 애들이 해파리잖아요, 다. 네, 그러니까 해파리가 자포동물이라는 거에 속하고요. 자포? 자포가 이제 자세포라고 해서 작살 같은 거를 발사하는 세포가 아. 그래서 자포 동물인데요. 아, 그럼 모든 해파리는 그런 모든 거예요? 해파리는 다 자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해파리도 자포동물이고요. 말미잘, 산호, 히드라 이런 애들이 다 자포동물에 속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작살을 발사할 수 있는 실제로 진짜 작살처럼 생겼고 스프링처럼 이렇게 감겨 있다가 뭔가를 인식하면 뿅 하고 나서 이제 쏘면 독이 그렇게 해서 독침을 쏘는 거죠. 쏘는 게 몸에서 분리되는 건 아니죠? 이게 움츠렸다 쭉 펴는 거죠? 세포 안에 들어있는 그 독침이 이렇게 발사됩니다. 아, 독침이 발사? 그 물리적인 침이에요? 아니면 그냥 액체가 이렇게 나가는 물리적인 거? 침입니다. 와, 몰랐어요. 저. 아, 그래요? 네네. 현미경을 자세히 들어가보면 작살이 나오는 게 보입니다. 우와, 그렇구나. 그럼 우리가 찔렸다고 몰랐어요. 했을 때는 그 독침이 아주 많은 수의 독침이 동시에 발사돼가지고 찔리면 거기에 독이 이렇게 아 그래도 이렇게 물 건너서 온 애들일 거 아니에요? 바로 살에 닿아서 쏘나? 촉수가 닿으면 바로 살에 물리적으로 접촉해서 독을 넣는 거죠. 그렇게 쏴요? 네, 네. 접촉하기 전에 원격으로 쏘거나 그러지 못하고 이거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맹그로브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맹그로브가 이제 바닷가에 이제 살잖아요. 네. 맹그로브가 굉장히 생태적으로 풍부한 데라 가지고 물고기들도 많이 살고 예를 들면 산호초 있는 데처럼 맹그로브도 이렇게 되게 특이한 물고기들 많이 살고 해서 스노클링 같은 거 하시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물고기 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스노클링 하고 하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스노클링 하던 사람들이 스팅잉 워터라고 해서 톡톡 쏘는 물이라고 하는 증상을 경험해요. 스팅잉, 물인데? 물인데 거기서 스노클링 하다 보면 뭔가 톡톡 쏘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굉장히 희한한 해파리의 소행이었어요. 근데 왜 그걸 몰랐냐면요. 이 해파리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해파리가 머리가 이렇게 있고 여기 촉수를 쭉 늘어뜨려서 이렇게 둥둥둥 떠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건드리면 여기 촉수를 탁 찌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해파리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우리가 엄브렐라 혹은 벨이라고 부르거든요. 우산 혹은 종이라고 부르는데 이 부분이 머리에 쳐박고 있습니다. 바닥에? 발을 동동동동동동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물구나무 서고 있는 거네요? 네, 거꾸로 머리를 쳐박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해파리가 그래서 이름이 업사이드 다운 해파리라고 불러요. 뒤집힌 해파리? 근데 얘 해파리 속이름일 거예요. 카시오페아예요. 왜요? 왜요? 카시오페아의 별자리 어떻게 생겼죠? W자로 신화에서 네. 아, 카시오페아가 누워있어서? 네, 누군가 노염을 사서 뒤집어놨잖아요. 네. 그거에 따서 사실은 되게 천문학적인 그런 그리스 신화를 따서 카시오페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 해파리가 이렇게 뒤집어 있는데요. 이 해파리는 왜 뒤집어 있냐면 보통 해파리들은 사냥을 해서 하는 동물성 해파리들인데 얘는 식물성 해파리입니다. 왜냐면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조류랑 공생을 해서 얘네들은 공생 조류한테 월세 렌트를 받아서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에너지를 만들어주고 그 공생 조류한테 방을 주는 거죠. 그래서 방세를 받아가지고 사는데요. 근데 어쨌든 단백질도 좀 필요하고 다른 것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는
가는 게 아닙니다. 근데 빵에 처박고 있으니까 사냥하기가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동은 안 해요, 얘는? 잘 안 해요. 하긴 할 수는 있긴 한데 이동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보통 네. 이제 머리를 박고 이렇게 발발발발발발 거리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그 망그로브 숲에 살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알고 봤더니 자세히 들어봤더니 보통은 작살로 사냥한다면 그쵸? 얘는 네. 기뢰를 발사합니다. 기뢰? 기뢰? 기뢰. 뿌려버리는 거. 뭘 써요, 그러면? 그 작살, 그러니까 점액질을 걔네들이 엄청 잘 만들어요. 저희 연구실에서 지금 네. 실제로 연구를 하고 있어서 데리고 와서 확인해봤는데요. 찐득찐득한 점액질을 이렇게 분비를 해요. 이렇게 보여요, 눈에 이렇게 점액질이. 근데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냥 무생물적인 그런 점액질 젤리 같은 게 아니라 세포들이 들어있어요. 작살 아니요. 세포가 이렇게 테두리에 기뢰처럼 돼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새우 네. 같은 거 만나면 여기서 이제 작살이 발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죽으면 얘네들 가라앉겠죠. 그럼 네. 여기서 발발발거리고 있다가 이제 걔를 냠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쐈지만 네. 딴 애가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딴 애가 쏜 걸 내가 먹을 수도 있는 거죠. 와, 애들 굉장히 집단생활 잘하시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얘네들 무성생식을 많이 하면 다들 클론이기 유전적으로 같으니까 다 같은 우리 개체구나. 네. 아, 네. 재밌다. 네. 그러면 이렇게 바닥에 얘네들 쫙 깔려있으면 기뢰를 잔뜩 띄워. 기뢰네, 기뢰 진짜. 지나가다가 누군가 기뢰 폭사하면 밑에 먹으면 되는 거죠. 그런 사냥을 할 때 원래는 물리적으로 해파리 쏘이면 촉수가 이렇게 그쵸. 해서 그게 아닌 연결이 거네, 되는 거잖아요. 독침을 바로 주입하는 거잖아요. 네. 카시오파이 해파리 같은 경우에는 기뢰를 발사하는 우와. 원격 공격을 우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거 맞고 아, 왜 이렇게 좀 네. 그러니까 이 점액질이 여기 닿으면 여기 얘네들 자포가 이렇게 쏘니까 아 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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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분명히 아. 바닥에서 얘네들이 발발거리고 있는 애들이 쏜 기뢰에 맞았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이런 방식으로 사냥을 하는 그런 생명이 없을 것 같은데? 진짜 외계 생명 같은데? 띄워놓고 그죠? 네. 이야, 너무 신기하다. 해파리는 제일 위로 올라가면 뭐예요? 얘네 그냥 원래부터 해파리가 되게 오래된 친구들이죠? 네, 해파리는 아주 오래된 그 화석 증거가 그래도 꽤 오래전까지 올라가는 보통 많은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캄브리아기 시기부터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고생대라고 하는 시기를 캄브리아기라고 하는데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배우잖아요. 근데 고생대 이전에도 지구가 있었잖아요. 거기 위에는 사실 별로 얘기를 안 하는 게 생물 화석이 거의 발견이 안 됩니다. 근데 고생대 바로 전에 뭐 신원생대, 원생누대인가 이렇게 부르는 지질학적 시대가 있는데 그때에 에디아카라라고 하는 기라고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에디아카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되게 특이하게 캄브리아기보다 훨씬 이전에 고생대 이전 시기에 생물들이 아주 잘 보존된 그때 화석이 나왔는데요. 거기 보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들하고 굉장히 다른 동물들, 빨래판처럼 생긴 희한한 동물들이 막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동물인데 빨래판처럼 생겼어요? 빨래판처럼 정말 생겼어요. 근데 이제 캄브리아기 대폭발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동물들, 갑각류 같은 애들, 물고기 같은 애들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그럼 폭발이 일어나기 전에 에디아카라의 화석을 봐도 이미 해파리는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굉장히 진짜 오래됐구나. 오래된. 그리고 군자 DNA로 봤을 때도 우리 좌우대칭 동물과 좌우대칭 동물이 아닌 그 전에 갈라진 동물이니까 굉장히 오래된 동물 가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얘는 뭐 장기 같은 게 있나요? 우리처럼 이렇게 발달된 삼배엽성 구조가 없습니다. 그럼 얘네는 이렇게 싸요. 누구 죽어? 촉수에 하면 이걸 가지고 오랄암이라고 해서 주둥이 팔이 있습니다. 바깥에는 긴 촉수가 있고요. 아, 안에 또 팔이 안에 있어요? 안에 팔 같은 구조로 입에서 이렇게 팔이 나온 것처럼 이렇게 된 걸로 촉수로 가지고 오면 이걸 해서 자기 입으로 해서 장으로 넣습니다. 아, 장으로 넣어요 그냥? 네, 네, 장에 넣고 넣어서 먹어서 소화를 시킨 다음에 이렇게 뱉는 거죠. 그럼 소화하는 과정이 밖에서 다 보이겠네. 애들 보통 투명하잖아요. 네, 보입니다. 아, 그 보는 건 진짜 너무 끔찍하다. 동료들이 보면 와, 쟤는 내 눈앞에서 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저희 실험실에서 해파리를 키우고 있어서 그런 실험들을 하면 알테미아라고 해서 조그만 새우 같은 걸 네. 먹이면 애들이 잘 먹으면 안에 색깔이 이렇게 노래지고 하는 게 보입니다. 네. 아, 그래요? 네. 얘네는 먹이도 특별히 안 가리죠? 웬만하면 다 먹죠? 잘 먹는 것 같은데요. 조금 흥미로운 거는 해파리들 중에서 해파리를 잡아먹는 해파리도 있고 해파리를 안 잡아먹는 해파리도 있습니다. 와, 얘네들은 실험하기는 괜찮아요? 동물들은 왜 이렇게 뭐 이렇게 조건 막 마련하면 뭐 어느 정도 지능에 따라 이렇게 왔다 갔다도 하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해파리는 뇌도 없죠, 이 친구는? 해파리 뇌가 없죠. 예. 아, 뇌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뇌 진화가 사실은 방사대칭 동물에서 좌우대칭 동물로의 그 전환이 중요하기 때문에 해파리에서는 신경계가 특정한 방향으로 집중화되는 것이 안 일어났다. 그러면 촉수를 쏘고 하는 것도 그런 세포 단위에서 그냥 반사 반응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파리 신경계를 이렇게 형광 물질 같은 걸로 이제 형광 단백질 같은 눈으로 보면 모듈 구조가 이렇게 방사형으로 이렇게 딱 배치가 돼 있어가지고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문어들이 굉장히 똑똑한데 그 문어 발 하나 하나가 거의 뇌 하나 하나씩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실제로 실험할 때 해파리 전체를 가지고 실험 안 하고 해파리 일부를 잘라서 실험하기도 합니다. 얘네들은 그러면 서로 사랑도 안 하죠? 사랑을 하죠. 네. 아니 그러니까 뭐 암수가 있어요? 암수가 있죠. 아, 그럼 둘이 생식을 합니다. 유성 생식을. 아, 그래요? 근데 체외 수정을 하죠. 아, 체외 수정? 알 알나요? 알? 알과 정자를 바깥에 뿌려서 이제 걔네들이 바깥에서 수정을 하는 거죠. 아, 그럼 물고기랑 그건 좀 비슷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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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암수 구분은 할 수 있어요? 딱 보면? 할 수 있더라고요. 예. 뭐로 해요? 제가 이제 같이 광교에 있는 수족관과 같이 공동 연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해파리들을 많이 키우고 있거든요. 전시용으로. 네. 아쿠아리스트, 해파리 관리하시는 우리 전문가분은 딱 보면 거기에 이렇게 남자 같은 것이 가득 차는 거 이런 걸로 하얗게 이렇게 색깔로 이렇게 보입니다. 얘네는 나이가 계속 들면 계속 커져요? 사자갈기 해파리 같은 애들은 촉수까지 포함하면 한 30m, 1-2년 안에 30m까지 1-2년 안에? 길이로 따지자면 거의 그렇게 커지기도 하고 해파리마다 굉장히 작은 해파리 뭐 밀리미터 단위 혹은 센티미터 단위 작은 해파리도 있고 몇십 미터 되는 해파리들도 있고 해파리도 수명이 있나요? 네, 그래서 요즘 많이 출몰하고 있는 혹은 되게 친숙한 이미지의 해파리 보름달 물 해파리 같은 것은 수개월에서 뭐 한 1년 정도 그밖에 못 살아요? 이 정도 되는 것 같고 자연에서 정확히 얼마나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 수족관에서 같이 함께 연구하시는 분께 들은 건데 키워보면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애들이 해파리 구멍도 퐁퐁 그 엄브렐라의 구멍도 좀 뚫리고 비리비리해진다라고 하는데 자연에서는 아마 좀 더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 해파리는 영생인 줄 알았어요. 영생한 이제 특별한 해파리가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요. 이 해파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해파리 아까 그 생식을 하냐 사랑을 하냐 물어보셨는데 해파리의 생활사가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이제 정자랑 난자를 뿌리잖아요. 그럼 얘네들 수정을 하면 아주 조그마한 유생, 플라눌라라고 불리는 유생이 됩니다. 얘네들이 막 헤엄쳐가지고 홍합 껍데기나 아니면 우리 뭐 폐 그물 이런 거에 가가지고 부착을 한 다음에요. 폴립이라고 하는 고착형에 들어갑니다. 이 폴립이 무서운 게 얘가 무성생식으로 엄청나게 많이 불어났어요. 그래서 요즘 폴립 단계에서? 네. 폴립 단계에서는 아니 애인데 여기서 갑자기 무성생식을 해요? 예를 들면 말미잘처럼 생겼거든요. 근데 걔가 이제 갈라지고 아니면 조그만한 버드라고 하는데 싹을 내서 그 싹이 새로운 폴립이 되고 이런 방식으로 개체수를 클론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한반도 근해 해파리들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게 해파리가 이 폴립 단계에서 무성생식을 엄청나게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폴립이 시간이 지나면 여기서 수온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이 차가워졌다가 다시 따뜻해지는 게 해파리한테 말하자면 어떤 신호가 돼서 최종적으로는 다시 따뜻할 때 해파리들이 왕창 나와서 잘 성장하고 잘 먹고 잘 짝짓기 하는 그때가 우리가 지금 말하자면 지금 많이 해파리가 출몰하는 이 시기가 그 시기인데 폴립의 증식은 그 이전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폴립이 이렇게 증식하다가 이제 온도의 변화 차가워졌다가 높아졌다 하면 폴립이 마치 여기 쿠키가 있는데 이 쿠키 여러 장 쌓여 있는 것처럼 원래는 그냥 빵처럼 생겼던 애가 갑자기 로투스 쿠키가 여러 장 있는 것처럼 바뀝니다. 그거를 이제 스트로빌라라고 하는데요.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스트로빌라가 이렇게 해파리가 여러 겹으로 이렇게 돼서요. 그럼 위에 있는 애가 한 겹이 톡 떨어지면 얘가 해파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씩 하나씩 해파리라고 한다면 땅에 붙어 있다가 얘가 톡 떨어지면 얘가 해파리 한 마리, 그다음 얘가 또 톡 떨어져서 얘가 해파리 한 마리, 얘가 또 톡 떨어져서 해파리 한 마리 되니까 하나의 폴립이 여러 마리의 에피라라고 불리는 해파리 새끼를 만드는 종도 있고요. 어떠한 종은 하나의 폴립이 하나만 만들어냅니다. 그럼 얘네들은 당연히 눈도 없죠? 놀랍게도 눈이 있는 해파리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해파리인데 눈 있는 거 못 본 거 같은데?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해파리랑 조금 이제 계통적으로도 좀 구분이 되는 해파리인데 상자 해파리라고 불리는 애가 있습니다. 상자 해파리? 박스 젤리라고 하는데요. 네. 모양이 진짜 상자처럼 생겼어요. 네모나게? 엄브렐라 부분이 좀 각지게 생겼습니다. 되게 귀여운 애들도 많은데 독성이 되게 높아서 사실은 악명이 높고 한국 근해도 이제 출몰을 하는데요. 상자 해파리 눈은 진짜로 우리 이 눈이라고 했을 때 우리 렌즈형 눈, 우리 인간이 이런 렌즈형의 눈을 가지고 있고 두 종류, 오징어, 이제 문어 이런 애들이 렌즈 눈을 가지고 있다는데 상자 해파리도 이 렌즈 눈을 독립적으로 진화시켜서 되게 유명합니다. 그걸 처리한 뇌가 있어요? 뇌는 없죠. 눈만 있으면 뭐 할 거야? 아 눈에서 처리해요 그러면? 눈과 거기에 있는 로컬한 신경망으로 처리를 하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굉장히 발달한 눈이 있습니다. 사진이나 영상 보시면 진짜로 해파리인데 눈이 달려있어요. 약간 합성한 것처럼. 이게 눈이 몇 개예요? 두 개는 아니고 이렇게 방사형이니까 고기만큼 되게 징그럽겠다. 뭐 6개, 8개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딱 보면 아 눈이구나 싶은 애들이 이렇게 6개 있다. 그러니까 누가 해파리에다가 이게 오징어 눈 떼서 붙여놓은 것처럼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친구들은 빛이 잘 들어오는 바다에 살거나 뭐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빛에 대해서 조금 특이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런 상자 해파리들이 알려져 있어요. 해파리 독이 센 애들은 진짜 세죠? 엄청 세죠. 예. 목숨을 잃을 정도까지도 네, 가요? 네 해파리 그래서 사실 비극적인 한국에서도 그렇게 뭐 어린이가 이제 해수욕하다가 쏘여서 사망하고 그런 사건들도 있었고 크게 다치거나 위험한 경우들 많죠. 그게 그럼 해파리의 뭐라고 했죠? 그 작살의 위험인가요? 아니면 거기서 방출되는 화학약품의 위험? 독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독이 이제 강한 독들이 있다는 거죠? 네. 좀 따뜻한 데 사는 애들이 좀 독세죠? 예전에 좀 그랬던 것 같아. 뭔가 이렇게 좀 따뜻한 바다에 사는 애들이 독한 애들이 많더라고요. 문어 뭐 이런 애들도 보면 따뜻한 바다에 독센 애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독성이 높은 해파리들 중에서
산 바다에 사는 해파리들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애초에 얘네들이 사냥꾼들이니까 아마도 독성은 뭐 아, 기본적으로 셀 것 같습니다. 얘네 주로 잡아먹는 애들은 누구 있어요? 해파리 주로 잡아먹는 애들이 개복치. 야 개복치를 좀 늘려야 되겠다. 거북이. 오 거북이도 해파리. 네, 바다 거북이 해파리 좋아한다고. 거북이가 먹기에는 너무 크지 않아요? 거북이가 이렇게 입이 요만한데? 해파리 작을 때 다 크진 않을 테니까. 아, 그래요? 해파리가 영양가는 확실히 별로 없죠? 그렇죠. 예, 예. 거북이 왠지 취미로 그냥 심심해서 약간 껌인가요? 안주거리로 먹을 것 같은데요. 네. 얘네 사냥해서 먹을 정도면 애들이 그렇게 빠른 애들은 아니겠다, 그죠? 굳이 빠를 필요는 빠를 필요도 없지. 네. 그냥 둥둥 떠다니는 애들이니까. 아, 먹으면 되니까. 해파리는 스스로 유영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서요. 네. 해파리 수족관 같은데 그렇고 저희도 실험실에서 키울 때 이 수류를 만들어줘서 이렇게 얘네들이 헤엄칠 수 있게 해줍니다. 아니면 그냥 어항처럼 물을 가만히 두면요 가라앉아서 이제 죽습니다. 아, 그 정도예요? 네, 근데 바닷속에서 항상 이게 있으니까. 혹시 바다에서 해파리 만났는데 뭐 피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건 별로 없는 거죠? 뭐 내 몸을 크게 부풀린다고 해서 얘가 무서워할 것도 아니고. 크게 부풀리면 더 많이 부풀 것 같은데요? 이것도 제가 다리 같이 공동 연구하시는 분이 이제 실제로 연구하면서 촬영한 걸 제가 봤는데요. 상자 해파리들이 이제 눈이 있어서 그런지 물고기를 유도하는 빛을 쏘니까 막 떼거지로 몰려서 오고요. 그 랜턴 여기로 하면 여기로 가고 저기로 하면 저기로 가고 그렇게. 와 신기하다. 해파리는 하여튼 지구에 있는 여러 생명체 중에 가장 외계인, 우리가 생각했던 외계인이랑 제일 많이 닮은 친구가 이 해파리 종류들인 것 같은데. 이 해파리 말고 빛 해파리라고 불리는 애가 있거든요. 머리 빛는 빛. 예, 예. 근데 이 빛 해파리라고 불리는 애가 해파리처럼 생겼는데 몸에 이렇게 빛 무늬의 구조가 있습니다. 그 구조로 헤엄도 치고 사냥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해파리랑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해파리의 친척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보다 훨씬 더 윗세대가 생물학 배울 때는 자포동물이 아니라 강장동물이라고 배웠습니다. 아 맞아. 그거 들었는데 저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 이제는 강장동물이라는 게 없어요? 강장동물이 해파리랑 빛해파리를 포함한 자포동물이랑 빛해파리를 포함한 그룹을 강장동물이라고 불렀는데요. 알고 보니까 빛해파리가 이 나머지 자포동물이랑 굉장히 멉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도 아직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 중 하나인데 해파리랑 우리가 빛해파리랑 해파리보다 더 가깝다라고 합니다. 오~ 그래서 해파리 냉채랑 또 시작했다. 빛해파리 냉채랑 우리를 두면 이 냉채들끼리 가까운 게 아니라 해파리 냉채랑 우리가 더 가깝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이게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됩니다. 아, 진짜 이 개통 족보 상당히 네.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이게 또 한번 지금 확실하다고 해서 그렇죠. 앞으로 계속 이게 유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빛해파리가 동물들 중에서 가장 먼저 갈라져 나온 그룹이라고 하는 추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에디아카라 그 화석을 보면 빛해파리가 거기도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빛해파리가 가장 오래된 우리의 가장 먼 친척이고 따라서 가장 오래전에 분기한 갈라진 그룹이라고 하면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빛해파리는 신경계가 있습니다. 해파리처럼 신경계가 있어요. 해파리도 신경이 있고 빛해파리도 신경이 있고 해파리처럼 움직이니까 기본적으로 신경이 조절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중간에 있는 동물들이 신경계가 없어요. 해면 동물, 스펀지밥 같은 거 저희가 한번 얘기한 적 있었는데 그 스펀지처럼 생긴 해면 동물 바닷속에 있는 얘도 신경계가 없고 판형 동물이라고 해서 굉장히 드물지만 기괴한데 얘도 해양생물인데 얘도 신경계가 없습니다. 그럼 신경계도 독립적으로 진화한 건가? 그래서 예전에는 강장동물이라는 우리가 불문했을 때는 되게 쉬웠어요. 강장동물 신경계가 있고 우리 같은 좌우대칭 동물들 신경계가 있습니다. 그럼 강장동물과 좌우대칭 동물을 묶은 애들만 신경계가 있어요. 그 바깥에 있는 해면 동물도 신경계가 없고 판형 동물도 신경계가 없어요. 그러면 강장동물과 좌우대칭 동물의 조상에서 그치. 신경계가 진화했을 거라고 한 번. 모든 신경계는 이 조상에서 물로 받은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빛해파리가 떨어져 나가면서 뭐야 그럼 쟤는 신경계 어디서 왔어? 라고 하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아니, 강장동물은 어떤 애들이 주로 강장동물이에요? 강장이라는 말이 말하자면 이렇게 주머니, 그러니까 해파리도 그러니까 입으로 먹어서 주머니 속에 소화시켜서 내뱉고 말미잘도 쏘아서 주머니 속을 넣은 다음에 강장 속에서 소화하는 주머니를 뜻하는 거예요. 강장. 빛해파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해파리처럼 그런 강장의 형태가 있으니까 그런 형태적인 유사성을 보고 얘네들도 같은 동물 친구들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만약에 그 완전히 독립적으로 따로 진화한 거라면 우리가 속한 이쪽에서의 신경계의 구조를 비교하면 구조나 뭐 거기에 관여하는 물질이나 그런 걸 비교하면 알아낼 수 있지. 그게 지금 분석을 현재 하고 있고요. 어떤 거는 비슷해 보이고 어떤 건 달라 보여서 조금 더 많은 연구를 해야지 한 10년 정도는 더 해야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생각하면 날개라고 했을 때
박쥐의 날개도 있고 잠자리의 날개도 있고 새의 날개도 있고 익룡의 날개도 있잖아요. 근데 그 날개들이 다 독립적으로 사실은 날개가 없던 생물에서 독립적으로 지난 것처럼 신경계도 그러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는 거죠. 구조적으로 기능적으로 굉장히 유사한 것이 독립적으로 출현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 시나리오를 또 미는 파가 있고요. 한 파는 아니다. 애초에 모든 동물, 비테파리와 해면 동물과 파형 동물 모든 동물을 아우르는 공동 조상에서 거의 지금 이 모든 생물들의 조상이 되는 원시 조상에서 이미 신경계가 있었을 것이다. 퇴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정확합니다. 해면 동물과 파형 동물에서 퇴화됐을 것이다. 그것도 일리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퇴화되는 거는 쉽게 보잖아요. 기생충 같은 것들에서 또 구조들 퇴화되는 거를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해면 동물이나 파형 동물 같은 데 DNA를 들여다보면 신경계와 관련된 유전자도 또 발견이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얘기한 가설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으니까 이게 아우 생물학은 너무 어렵고도 재밌고 막 그래요. 아유, 오늘도 결론은 역시 생물은 어렵다.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연구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네. 파리는 그래서 결국 안 쏘이는 법은 없다. 그냥 바다 안 가는 게 최고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거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해파리 같은 데는 사냥꾼인데 사냥의 핵심은 먹이를 잡아야 되는 거죠. 그쵸. 먹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잡거나 자기 새끼를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분명히 자기랑 자기가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해파리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새우 새끼 먹이를 넣어주면 바로 사냥을 하는데요. 자기네들끼리 넣어주면 자기네들끼리 잡아먹지 않습니다. 그 인식하는 뭐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해파리 크림 같은 걸 만들어서 그걸 바르고 그러네요. 네. 바다로 가면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 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네. 어떻게 해파리가 자기와 남을 구분하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면 해파리 냄새가 나는 해파리 크림 우리는 못 맡지만 해파리는 맡으면 내 새끼 할 수 있는 소주 하나도 먹어서 껴안고 그러면 어떡해. 다 달려들어갖고 아이고 우리 잃어버린 근데 진짜 재밌는 주제네요. 그러니까 동족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그러네요. 동족 구분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나온 건지 근데 결국 화학 물질로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 예쁜 꼬마 선충의 친척 중에서 프리스티언커스 파시피쿠스라고 하는 종이 있는데요. 이 종은 어떨 때는 예쁜 꼬마 선충처럼 예쁜 꼬마 선충 보통 박테리아 같은 거 먹고 살거든요. 세균 먹고 살거든요. 근데 이 종은 환경에 따라서 갑자기 식선충 선충으로 바뀌어요. 예쁜 꼬마 선충을 넣어주면 예쁜 꼬마 선충 잡아먹어요. 입 모양이 바뀌어요. 페로몬이랑 호르몬 신호 때문에 얘네들이 입 모양이 바뀐다고요? 이빨 같은 게 생깁니다. 드라큘라 원래는 드라큘라처럼 드라큘라 원래는 그냥 균은 그 말하자면 요플레 떠먹듯이 먹다가 다른 선충을 잡아먹어야 되니까 이빨 모양이 생깁니다. 와, 그러면 이제 재미있다. 질문이 얘는 어떻게 자기 새끼들 안 잡아먹고 씨엘레강스 예쁜 꼬마 선충들만 잡아먹는 거지? 그래서 자기를 구분하는 이 물질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이 사이언스에 발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동물들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먹어도 되는 것과 먹으면 안 되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해파리 같은 아주 원시적인 신경계를 가지고 있는 동물에서도 형성이 됐을 거라 생각하고 제가 앞으로 한 30년 동안 연구하려고 하는 핵심입니다. 재밌어 보이네. 야, 해파리 하나에도 이렇게 이야기거리가 많은데 앞으로 얼마나 많은 생명체들이 또 지구상에 있습니까? 이거 다 감당되실까 모르겠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하여튼 그러면 우리가 오늘은 해파리 아주 재밌는 얘기를 좀 많이 들어봤는데 앞으로도 재밌는 또 생명체 이야기들 좀 많이 전해주시고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저희가 또 인사를 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욱 재밌게 우리 시청자분들 만나 어떨까 싶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너무 동물들이 많아요. 좀 고릴라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다음에 고릴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주제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